하고 멤버들 안 보일 때 이거 하나 사가지고 싶어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 사실 헨리 씨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인 멤버 조미 씨라고 있어요.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. 나도 지금 네, 처음부터 제가 휴즈 다 아는데 조미 씨 좀 잘생긴 형인데 그 형은 항상 이렇게 뭔가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. 팬들에게 팬 서비스를 항상 이렇게 하트도 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. 하트를 항상 우리 그러잖아요. 아 형 너무 그거 오글거려 그런 거 하지 마. 그래서 아 진짜 알았어.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죠. 눈치를 이렇게 어떤 또 멤버는 하고 싶은데 손은 좀 줘. 너무 하고 싶으니까. 아, 너무 하고 싶으니까. 멤버들 만약에 다 이쪽이면은 조미 형은 이렇게 됐어. 몰래 가봐. 가수들은 저런 거라도 할 수 있지. 개그맨들은 뭐. 어디 다솜 양하고 주건이 바꾸니면 난리네요. 현리가 이거 주니까 또 다솜이가 받아가지고. 아니, 이게 귀여워. 그거 갖다 들키면 좀 창피하잖아. 아니, 들키면은. 어떻게 돼? 그러니까 들키면은 그날은 끝이에요. 공연 끝나지. 차에서도 계속 숙소에 가서 눌리고. 끝나지. 끝나요. 진짜 그래서 성민이 형 그때 저희가 얼마나 놀랐어요. 이거 했다고. 이거 잘못했다. 이거 한번 한 달 동안 성민이 형한테. 멤버들 열번 잘못하면 난리. 난리 난리나요. 이거 난리나죠. 볼 때마다 이거. 아, 이거 아침 인사가 이거네. 아침 인사가 이거야. 이거 1년짜리, 1년짜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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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근데 연습생 시절 가윤 씨하고 소유 씨하고 같이 보냈어요? 네. 네. 이제 제가 원래 포미닛으로 데뷔하고. 아, 그래요? 이제 시스타로 데뷔하고. 아, 그럼 원래 그 포미닛으로 데뷔를 하려고 그랬어요, 소유 양이? 네, 그래서. 원래 초창기 멤버였어요. 저는 그리고 네. 원래 포미닛 말고 저희 둘이 데뷔할 거예요. 네, 원래 저희 둘이 이렇게 나 데뷔를 할 줄 알았어요. 둘이 항상 연습하고 다비치 선배님들 노래 되게 많이. 아, 둘이? 네. 저는 고 1이었고 이제 언니가 고 2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 회사에서 먹어 많이 먹어 이래서 저희는 네, 물을 안 먹었어요. 그 아이스티 먹는 아이스티 있잖아요. 네. 그거를 물처럼 맨날 마시고 맨날 숨겨놓고 먹고. 계속 그냥 먹고 맨날 과자 먹고 햄버거 먹고 빵 먹고 막 계속 살이 안 쪘어. 그러다 보니까 쪘어요. 쪘어. 그래서 그것도 있잖아. 뭐. 살이 찌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몸무게를 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서로 언니 머리 묶어 잡아 이렇게 있으면 머리 무게가 뺄때 아, 이게 머리 무게가 있으니까 이게 머리 무게 뺄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올라가요. 올라가요. 머리 언니들 직원 거야. 언니들 안 볼 때 이렇게 땡. 그러면 그러면 진짜 5kg까지 빠져요. 정말요? 막 2, 3kg 왔다 갔다 조절을 잘해야 돼. 만약에 일주일 전 쟀을 때 분명히 몸무게 48kg였어요. 그럼 이제 0.5에서 1kg 정도만 빼야 되는데 너무 당겨서 만약에 46 이렇게 났어요. 그럼 이제 다음에 힘들어. 더 힘들어지죠. 더 당겨주던가. 두피가 안 남아나겠다. 아마 그 이 몸무게를 재라고 했을 때 사장님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. 이런 방법. 소녀들이 저런 방법으로 살을 뺐는지. 아니 이렇게 두 분이 연습생 시절을 같이 보내다가. 되레. 잘된 거네요, 그죠? 네. 서로가 잘된 거예요, 서로가. 그렇게 좀 헤어지게 된 그럼요, 권력이 된 게, 그죠? 정말 해석 잘하시네요. 네. 아니, 근데 사실 이제 걸그룹 그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포미닛은 좀 이렇게 세게 보는 경향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예전에 슈퍼주니어 성민 오빠가 너네 누구랑 친하니? 근데 저희 별로 친한 사람이 없어요. 그랬더니 아. 그래, 너네 좀 그러 보인다고. 대보인다고. 네, 너네가 좀 말 걸었을 때 대답 안 할 것 같은 스타일이에요. 그럼 이렇게 했어. 총을 쐈어야죠. 그럼 이렇게 했어. 총을 쐈어야죠. 근데 너무 선배님이니까 아 그래요? 그러니까 말을 걸었을 때 단답을 할 것 같고. 그럼 어떻습니까? 좀 남자 그룹에 있잖아요. 저는 사실 그러니까 걸그룹이랑 워낙 그러니까 말로는 걸그룹이 시스타밖에 사실 없어요. 아 그래요? 네. 몰랐죠. 유일하게 말로는 그룹이에요 제가. 근데 포미닛 같은 경우는 정말 무서워요. 뭔가 제가 말을 놓으면은 나를 약간 이상한 선배 취급할 것 같은 왠지 모르게 뭔가 그런 무서운 느낌이 있어요. 그게 좀 무서워요. 팬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? 현아 씨 팬? 그런 것도 있어요. 이게 2%를 차지했죠. 박수 쳤어요 지금. 팬리가 보기엔 어떻습니까? 포미닛이 좀 이렇게 좀 세 보여요? 어때요? 저는 좋은데요? 아니 그런 거 말고 여기 방송 말고 팬리 그런 게 말고 그냥 그룹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. 터프하냐 이거예요. 목소리 굉장히 나지막하게 예. 전 좋은데요. 여기 지금 커피 선대인 줄 알고 한강이라고 생각하는 줄 알고 아이돌이잖아요 다들. 네네. 뭐 이제 금기사항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?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매니저 형 저한테 2억만 하지 마